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호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두의 효능입니다, 효능. 우리가 잘 몰랐던 효능. 그죠? 여러분, 호두. 맛있죠? 맛있습니다, 호두. 자, 파이낸셜 뉴스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볼까요, 한번? 호두에는 두뇌 발달에 필요한 DH 전구체가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구체라고 DHA를 만들기 전에, 그죠? 전 단계에 그 소스가 되는 물질, 전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다음에 무기질, 뭐 미네랄 같은 거죠. 그다음에 비타민 A와 B도 풍부하다. 그다음에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필수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 트립토판과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있다. 여러분, 트립토판 이거 저거죠. 이 신경계통에 되게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특히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붙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 분들은 좋다. 하루에, 그죠? 그래서 하루 견과 이런 것 먹는 게 좋죠. 그죠? 이외에도 호두 섭취는 우리 몸 곳곳에 이로운 효과를 낸다. 몰랐던 호두의 효능을 알아봤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장내 염증을 줄여준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페놀릭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호두에 포함된 성분으로 항산화, 항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페놀릭 성분은 염증성 장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 염증성 장질환, 그죠? 염증성 장질환은 대장에 염증 또는 궤양이 생기는 것으로 혈변, 설사, 발열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또 매운 거 많이 먹고 짠거 많이 먹고 그래서, 그쵸? 대장에 염증 생기 쉬운데, 그래서 좀 예방 차원에서도 호두를 한 줌씩 좀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보라매 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이 유럽 임상 영양학 저널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급성 대장염이 유발된 실험쥐들에게 호두에 페놀릭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페놀릭 투여쥐들은 체중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체중이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페놀릭 추출물이 장염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왜냐하면 장염에 걸리면 이제 구토, 설사, 그다음에 탈수에서 수분 부족하니까, 그죠? 체중 감소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대장 종양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의외죠, 그죠? 장에도 좋다는 거 일단. 두 번째, 식욕을 억제한다. 호두는 천연 식욕 억제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왜냐? 식욕과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식욕을 조금 진정시켜준다니까 되는 것. 그다음에 충동 억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충동적으로 뭘 먹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좀 감소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뭐야 이게,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비만인들을 대상으로 5일 중한 번은 식사 외 간식으로 호두 스무디, 또 다른 5일에는 호두와 영양이 같은 다른 스무디를 줬는데, 근데 이 호두 스무디에는 미국 당뇨병 학회가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인 호두 48g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결과 호두 스무디를 먹었을 때가 다른 스무디를 먹은 뒤보다 배고픈 느낌이 덜하고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아, 그렇죠? 칼로리가 같은 스무디, 그렇죠? 열량이 같은 스무디 중에서 그래도 호두 스무디를 먹은 것이 더 이제 공복감이 덜하게 된다. 그렇죠? 실제로 호두 스무디를 먹은 뒤가 다른 스무디를 먹은 뒤보다 인지 제어를 권장하는 뇌의 우측 섬엽이 크게 활성화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뇌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나오죠. 우울증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왜냐? 이거 여러분, 우울증 개선에 호두 섭취가 효과적인 이유는 뭐냐? 일단 미국 UCLA에서 의대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평소 호두를 자주 섭취하는 그룹이 어떠한 다른 견과류도 섭취하지 않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우울증 점수가 26% 낮게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두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8%니까 아몬드라든지 뭐라든지 뭐 마카다미안이라든지 이런 거 먹는 거보다 그냥 호두 먹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남성보다 여성에게 한층 확연하게 관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호두가 심혈관 및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우울증과 연관성도 발견한 만큼 건강한 식단에 호두를 꼭 첨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뇌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물,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 이것도 의외네요. 정자의 질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건 처음 알았네요. 호두 섭취가 정자의 질을 개선하고 남성들의 생식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정자의 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정자의 활동성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이런 게 높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와 있네요.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연구팀이 유전적 난임 증상이 있는 수컷 쥐들에게 9에서 10일주 동안 호두 성분이 풍부한 먹이를 준 결과 하루 열량의 20%를 호두에서 섭취한 쥐들의 정자 운동성과 형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좀 난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그 뭐지? 만혼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임신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호두를 잡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연구진은 호두가 정자세포를 손상하는 지질 과산화를 줄여서 정자세포를 보충해준다. 수도 보충해주나 봐요. 그렇죠? 하루에 호두 약 75g을 섭취하면 남성의 임신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호두의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효과가 있으려면 약 48g에서 70g 정도 먹어야 되니까 한줌 정도 드시면은 그쵸? 딱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호두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